이번 에피소드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예요. 읽어오는 get이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node app get 해서 name equal Jupiter 하면은 주피터를 읽어보는 거예요. 주피터의 이름 주피터, 전화번호 8210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게 데이터가 출력될 수 있도록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피터가 없네요. 주피터를 하나 추가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부터 지워놓고 앱에도 주피터를 해야 되겠다. 그죠? 네임 이거 주피터 그러면 앱에다 네임 이걸 주피터 뭐가 에러가 떴네요. get zsl 61번 라인 네 볼까요? get zsl 이게 제대로 안 먹히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워버려야 되겠죠. 다시 주피터를 추가했습니다. add라고 하는 명령어를 모른다고 되어 있네요. add가 아니고 add gsl이네. gsl 이걸 add로 바꿔서 버리죠. 그냥 그러면은 주피터가 추가됐겠죠. 예, 주피터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피터만 추가했을 게 아니라 뭘 추가를 해야 되나요? 전화번호도 같이 좀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지우고 우리 이전에 했던 게 node app remove 다음에 name equal Jupiter 해서 지워버리고 그러면 조졌죠? 예,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name이 아니라 이것을 add로 하고 그런 다음에 telephone도 넣어주죠. tel equal 82101111333 됐습니다. 그러면은 Jupiter가 추가되겠죠?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주피터라고 하는 것을 불러오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고 해보세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해보셨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습니다. 이전과 remove gsl 요 녀석을 복사를 했어. 이번에는 요 녀석을 remove gsl을 get gsl로 하면 되겠죠. 그죠? get gsl 펑션 네임과 적고 마찬가지 앞에 있는 동작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가족끼리 같은 이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다가 아니라 같다를 좀 되겠죠. 그죠? new gsl list, save gsl list. save는 할 필요 없죠. 그런 다음에 그냥 return 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return 됐어요. 이 녀석이 우리가 찾은 이름을 보내오겠죠. 그럼 받아서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어. 해야 되죠. 이걸 예수님이 또 복사를 했어. 복사를 했어. 이것이 get인 경우, 그죠? 이 녀석을 그대로 result에 가져온 다음에 result를 보내주면 되겠죠. console.log에서 result의 이름,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멈춰보고 멈췄다가 안 되죠? 왜냐니까 result가 return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여기 일단 console.log을 해볼까요? new gsl list 해서 이 녀석을 한번 console.log를 할 텐데 그러려면 얘를 호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호출을 하려면은 여기다가 일단 export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get gsl export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 경우에 remove gsl이 아니라 get gsl 가져놓은 거 그죠? 그냥 console.log에서 result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console.log 이건 다 지워야 되겠죠? 이것도 지우고 get 해서 name equal Jupiter 이렇게 적어요. 뭔가 이래 떴죠? 그러니까 get gsl 이걸 모르겠다 라고 되어 있네요. get gsl이 펑션이 아니라고 떴습니다. get zsl get 스펠링 틀렸네요. 다시 하고 또
또다시 에러가 떴습니다. 역시 펑션이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 또 스펠링 또 틀린 데가 있나 보네요. 여기도 틀렸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name Jupiter 이렇게 나왔던 이게 오브젝트로 지금 날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array인데 array 속에 뭐가 있죠? array 속에 오브젝트들이 있죠. 그죠? 오브젝트의 이름이 Jupiter, property. 그죠? property 키가 name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줬을 때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해줬을 게 아니라 result의 첫 번째 엘리먼트의 name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보내줄 때 이게 뭐예요? 여기다가 필터한 다음에 new this list가 되고 return할 때 요것의 첫 번째 엘리먼트를 return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console log를 하게 되면은 이제 name console result의 name 하게 되면은 Jupiter가 나타나겠죠, 그죠? 다시 주고 됐습니다. 그러면은 Jupiter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죠? 이 가져오는 방식이 이름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전화번호도 같이 가져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것을 100T에다 묶어주는 게 낫겠죠? 묶어주고 그다음에 달러 표시해주고 이걸 묶어주고 그죠? Result의 name 하고 다시 달러 표시에다가 이번에는 result의 텔레폰 두 개 그죠? 그러면 전화번호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이 와이형 보기 좋게 name 이렇게 하고 tl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자 name Jupiter 텔레폰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게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본적인 작동 메커니즘입니다.